여러분, 이사벨 여왕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벨 여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한 나라의 국왕이고, 그죠? 왕족으로 태어나서 국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삶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800년 가까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령되어 있었던 이 반도에서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남아있던 그 이슬람 세력의 본거지를 함락시키고, 그죠? 완전히 기독교의 그 반도로 통일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는 그런 여왕이고, 그 다음에 또 콜럼부스를 보내서 스페인 번영의 또 시발점이 된 그런 결단을 내린 그런 여왕이고, 그러니까 이사벨 여왕하게 되면은 참 대단히 화려하고 참 대단한 인물이다. 여걸인가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걸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벨 여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도 진짜 이보다 재밌을 순 없겠다 싶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레콘키스타의 역사입니다. 레콘키스타는 다시 정복하다 이런 말이고요. 남쪽에서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 반도가 대부분 점령당했었죠. 그러다 옆에 보시면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도에 따라서 점차 기독교 세력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상황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대치가 이루어졌었고, 그러다가 이 초록색 되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그라나다 쪽으로만 이렇게 밀려 내려와 가지고 이슬람 세력이 여기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저항은 굉장히 극렬 저항이었었거든요. 여기마저 뺏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남쪽에 이 그라나다 왕국이라고 하는 곳, 이제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때 이사벨 여왕이 여기를 이제 쳐들어간 거죠. 이사벨 여왕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사벨 여왕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이사벨 여왕하고 너무 달라요. 이사벨 여왕은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그 화가는 목숨도 부지하고 먹고 살려면은 왕족은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습니다. 실제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모습인데요. 이것도 뭐 대단히 미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사벨 여왕은 스페인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을 때 카스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왕비의 공주인 거예요. 그 밑에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단히 유약한 인물이었고요, 왕이지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신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왕에 대한 불만도 국민들이 대단히 높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벨 여왕의 엄마도 이름이 이사벨이거든요. 이제 포르투갈에서 시집 온 그런 사람인데, 이 이사벨 여왕의 엄마가 도저히 나라가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남편인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 왕비의 아들이 있었어요. 전 왕비의 아들. 이사벨하고 남동생은 대단히 어렸었고요. 전 왕비의 아들. 말하자면은 좀 미묘한 사이긴 한데, 그 사람을 내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 대신을 제거하죠. 이사벨 여왕의 엄마가 대단히 수완도 좋고 배심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해 있었던 전 왕비의 아들 엔리케라고 하는 친구를 내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대신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죠. 그러다가 국왕인 그 남편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 2년 뒤에 세상을 떠나자 그 쿠데타를 성공시킨 엔리케를 전 왕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웠죠. 예. 말하자면 실질적인 권력은 왕비가 다시 장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일단 거사를 할 때는 서로 힘을 합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엔리케라고 하는 친구가 자신의 말하자면 계모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왕비와 권력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된 사람이 어쨌든 칼자를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엔리케가 쿠데타 같은 형식으로 왕비의 권력을 뺏은 다음에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처절한 응징을 하는 거죠. 이제 뭔가 자기에게 맞섰던 것에 대해 응징을 하는데, 그래서 왕비하고 이사벨하고 남동생을 정말 처참한 환경에다 처박아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들이 24시간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먹여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걸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궐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진짜 못하는 거 없이 살았던 그 이사벨 여왕의 엄마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을 굶겨야 돼요. 애들을 굶겨야 되는 그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그 고집도 세고 그러신 분이 그 생활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립니다. 이사벨 여왕의 엄마가 미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구분을 못해. 이제 아무도 구분을 못하고 이제 이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이사벨 여왕의 이제 오빠죠. 엔리케가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갖고 가장 강력한 이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왕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정식 교육도 시키고 아 여러분 그래서 이사벨하고 동생은 진짜 오랜 세월 동안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 막 지나자마자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니까 얼마나 혹독한 환경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이사벨 공주는 애니케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어요. 왜냐? 자기가 다른 나라와 이렇게 강력하게 동맹을 맺거나 이럴 때 공주를 보내는 거죠.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 왕과 결혼시키면은 혼인관계로 인해서 그 나라와 동맹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 여동생은 어쨌든 잠재적으로 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집 보내면 되니까. 시집 보내면 이제 자기는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가장 골칫거리는 이제 이사벨 여왕의 남동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벨 여왕은 잘 챙겨줍니다.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데 이사벨 여왕의 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꿈과 야심이 있는지는 몰랐겠죠. 이사벨 여왕은 어린 시절에 그 혹독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그때 이사벨 여왕을 지지하는 편의 사람들이 이사벨 여왕을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정식 교육을 받을 때 그때 톨레도 대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벨 여왕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사벨 여왕은 두 가지 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반도를 기독교 나라로 다시 되돌리겠다. 그 레콘키스타를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뿔뿔이 나눠져 있는 한에서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약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페인을 통일한다는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고 당찬 요 친구가 그런 이제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어려서부터 영민한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에니케라고 하는 그 이복 오빠, 지금 왕인 그 이복 오빠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에 굽신굽신하면서 그때 포르투갈에 힘이 셌거든요. 포르투갈에 굽신굽신하고 프랑스에는 비굴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현실적인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한 이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력한 나라를 일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은 이사벨과 그의 남동생에게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양쪽 세력이 비등비등하게 커지다 보니까 애니케라는 사람의 그 너무나 비굴한 그런 대외 정책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카스티아 내의 여러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이사벨 여왕의 남동생이 아직 어렸는데 그 남동생을 옹립하자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2년여에 걸쳐서 여러 내전을 벌이는데 그때 이사벨 공주가 가만히 사태를 보아하니까 아직은 힘이 약해요. 우리 쪽이 힘이 약하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백성들만 이제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더 약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내심 이 내전은 계속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계산을 나보니까 자기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애니케이라고 하는 그 오빠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게 되면은 당연히 자신과 동생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아 이때는 내가 구부려야 된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죠. 대단히 어린 청소년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히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이사벨 여왕인 내심은 판세를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갑자기 죽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전을 하고 있었던 동력이 약해지면서 동생을 옹립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사벨 여왕 보고 여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사벨 여왕은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오빠 밑으로 가서 내전을 끝내야겠어 라고 하면서 오빠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애니케 오빠 당신이 있는 한 당신의 국왕으로서의 권력은 절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가 약속하겠다. 라고 해갖고 무릎 딱 꿇으니까 엘리케는 그래 너 많은 생각이 달랐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내전을 끝내자 라고 하면서 내전을 끝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사벨 공주가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시간이 가면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했었던 오빠에게서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이지?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 왕비에게서도 자식이 안 낳는 건 물론이고 애니케라는 사람은 여러 여인들을 거쳐갔지만 자식이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비를 의심했죠. 하지만 애니케는 자기의 자식이 태어났다는 거에 기뻐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이사벨을 시집 보내야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맨날 잘 보여야 되는 포르투갈에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에 시집 가게 되면은 이사벨 여왕으로서는 자신의 꿈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포르투갈 왕비라고 하는 자신에게 구속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잘 참고 있었던 이사벨 여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자신의 여러 신하들을 자기 주변국에 보내서 내 남편 후보가 될 만한 인간들을 다 일단 보고 와. 이렇게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가에 가서 지금 혼기에 있는 왕자들 리스트를 딱 뽑아서 사람 분석시켜 왔고요. 포르투갈 국왕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봤고요. 근데 포르투갈 국왕 봤더니 이제 40대에 얼마 있으면 갈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라고 해갖고 포르투갈 국왕은 제꼈고, 그러다가 그 카스티아 옆에 지금의 이제 바르셀로나나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라곤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라곤이라고 하는 나라도 카스티아 못지않게 좀 어느 정도 스페인 내에서는 세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에 페르난도라고 하는 왕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똘똘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는 조금 연한데 이 친구가 똘똘합니다.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오빠를 배신하고. 그래서 비밀 장소를 정해서 페르난도 보고 결혼할래? 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아라곤 입장에서도 지금 프랑스라든가 다른 여러 외적의 압박에 뭔가 강력한 동맹을 구축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카스티아 공주가 결혼합시다 이러니까 좋다 라고 해서 비밀 약속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스페인 약간 북쪽 지방에 비밀 장소를 정해놓고 너 목숨 걸고 올 수 있냐 그랬더니 페르난도 왕자가 목숨 걸고 올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나도 그럼 목숨 걸고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비밀 장소에 서로 모이는 겁니다. 아라곤은 밤에 군대를 이끌고 왕자가 결혼식을 하러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주는 오빠의 눈을 피해서 변장을 한 다음에 밤에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결혼식장으로 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거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빠의 첩차한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지금 공주가 야반도주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엘리케가 분노하죠. 그동안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추격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주가 가고 있는 행렬이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는 걸 따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따라잡힐 위기. 아 이런 잡혀가게 되면 이제 공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때 공주를 지켜주는 군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톨레도 대주교의 사병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빠가 보낸 군대들을 제압하죠. 그래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으로 무사히 가서 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페르난도랑 결혼식장 땅땅 이렇게 해서 결혼합니다. 결혼 딱 했어요. 아, 여러분 근데 그 순간은 엘리케라고 하는 자신의 왕이죠. 오빠를 배신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오빠랑 내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오빠랑 이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자기 세력 더하기 아라곤이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오빠가 병약한 인물이었는데 병이 좀 시름시름 더 깊어졌겠죠.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후사는 이사벨에게 온 게 아니라 자기 딸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딸과 내전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이 내전이 7년 동안이야. 왕이 쟁취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왕이 쟁취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그 7년의 내전 동안에 가장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 남편입니다. 페르난도. 이 페르난도는 대단히 영리한 인물입니다. 적의 약점을 노리고 적이 예상치 못한 것을 공격하는데 대단히 탁월했죠. 네,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빠의 딸과 내전을 치러가지고 그래서 결국 승리한 다음에 결국 카스티아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후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이 만들어졌겠죠. 다른 좀 여러 작은 나라들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가장 거대한 나라가 스페인 내에서 만들어졌겠죠. 이 결혼으로. 그래서 이사벨 여왕의 꿈인 스페인 통일의 초석은 이 결혼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여러 주인공들 한번 만나보실게요. 여기 오빠가 엔리케 4세고요. 엔리케. 그 다음에 이사벨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이름은 알폰소였어요. 알폰소. 근데 이제 알폰소가 여러분 보고 계시듯이 15살이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때 내전이 한창 벌어지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13살 되었을 때 왕으로 옹립돼가지고 이복 형인 엔리케 4세와 내전을 치르다가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사벨 여왕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참은 거죠. 참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설득해 가지고 오빠 밑으로 항복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전을 종식시켰는데 근데 에니케 4세에게 딸 후아나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후아나는 영어로는 조에너라는 이름이고요. 스페인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사벨 여왕의 딸 이름도 후아나예요. 자 어쨌든 에니케 4세의 딸 후아나와 이사벨 여왕은 7년이나 되는 오랜 내전을 치른 다음에 결국 카스티아 왕위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페르난도가 아주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사벨 여왕하고 페르난도는 육촌지간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왕가끼리 이렇게 혼인이 안 됩니다. 교황만이 특별히 그걸 허락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빠의 감시망을 뚫고서 비밀리에 후다닥 결혼식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황의 뭐 특면장 이런 거를 받으려면은 모두 까발려지겠죠. 까발려지고 알려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톨레도 대주교가 교황 특면장을 위조해서 이렇게 결혼을 허락함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허락했답니다. 그런 참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 두 사람의 결단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